아까 말 잘하고 싶다 그랬잖아요. 이렇게 하세요. 근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말을 잘할 수 있거든요. 말 잘한다는 게 이제 기준이 있어. 저처럼 되려 그러면 한 20년 걸려. 오늘 강의를 딱 듣고 김은숙처럼 한다. 얼마나 좋겠어. 하지만 저처럼 하실 정도면 필요 없잖아요. 저 정도 말 잘하면 진짜 좋죠. 저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막 말을 잘했을까 노력했을까. 엄청 노력한 거예요. 진짜 장난 아닌 노력한 거예요. 제가 살아온 길을 보시면 쉽지 않습니다. 지금도 공부하고 있으니까. 사람 욕심이 있다? 이쁜 애들이 더 이뻐지려고 그러잖아요. 있는 놈이 더해. 이 맛을 봤으니까.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뭐냐. 제가 했던 거 알려드릴게요. 제가 말을 잘하고 싶어서 어떤 단계부터 시작했냐면 너무너무 이제 말을 잘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돼. 그래서 연습을 했어요. 혼자. 그때는 카세트 녹음기. 네, 카세트 녹음기 시절이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혼자서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치매 보험이다. 그러면 집에서 그냥 혼자 핸드폰 녹음 돼야 안 돼요. 되죠? 딱 눌러놓고 혼자 해보는 거예요. 고객님, 치매 보험이 뭔지 아십니까? 치매가 왜 걸리는지 아십니까? 그냥 떠드는 거예요, 계속.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은 한 1분만 하겠다. 처음에 무리니까. 1분도 잘 못해, 처음에는. 잘 못해. 1분을 채워. 절대 쓰면 안 돼요. 절대 쓰면 안 돼요. 그냥 혼자서 주절주절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, 혼자. 자, 그리고 괴롭겠지만 그걸 들어봐. 엄청 괴롭겠죠. 들어야 돼. 내가 들어봐야 돼. 내가 혼자 듣는 거니까. 들어보고 한 번 더 해보면 그거보다 나아질까 더 못할까요? 무조건 나아집니다. 한 번 더 하면. 또 녹음해봐. 또 들어봐. 서너 번만 하면 정리가 돼요. 반드시 정리가 돼요. 아니 그거 아닌데니까. 그거 안 돼. 안 돼. 절대 도움 안 돼요. 선생님 단계에서는 그건 도움 안 돼. 그거는 나중에 이게 좀 됐을 때 얘기고 그거를 딸딸딸 외우잖아요. 그래서 고객님 만날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? 어머님, 치매가요. 치매가 그거 있잖아요. 운동장 올라간다. 절대 안 돼. 절대 안 돼. 안 되고요. 혼자 그냥 그 외우지 말고 그냥 한 열 번을 그냥 읽어봐요. 그냥 소리 내서 그리고 잊어버려요. 그냥 그럼 거기서 생각나는 거 있지? 그거를 자기 거와 말하는 거예요. 외우면 안 돼. 10번, 20번, 100번 읽어 그냥. 그러면 이제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한 100번 읽으면 기억나는 게 있어. 혼자 떠들어 그냥. 그러면 이게 조각난 게 다시 조립이 돼. 내 스타일대로. 녹음해봐. 횡설수설. 오케이, 한 번 더. 횡설수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10번 더 하면 그 다음 어떻게 2분으로 늘려. 3분으로 늘리고. 그런 식으로 했어요. 예, 이게 무슨 병원처럼 수술해가지고 뭐 말을 잘한다 얼마나 좋을까? 그냥 병원 들어와서 한 3개월 누워있다 나오면 말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? 그런 일은 없습니다. 절대로. 그러니까 더 공평할 수도 있어. 얼굴은 돈 바르면 다 고쳐. 그죠? 우리 JLSB 병원에서 돈 많이 갖다 주면 살도 다 빼줘요, 여기서. 안 돼. 근데 말이나 목소리는 안 돼. 1,000만 금을 갖다 줘도 누가 안 해줘요. 누가 해야 돼? 내가 해야 돼. 그래서 공평한 거야, 어떻게. 제 도움이 되셨어요? 감사합니다.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세요. 그러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강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